자, 그럼 이번에는 게임기를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네,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워져요. 지금까지는 거의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였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집중을 잘 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저도 집중을 좀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스프라이트 업로드하기를 누르고, 게임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게임기를 가지고 왔고요. 자, 게임기는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될까요? 게임기 위치는 다릅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여기 그 쿠션 밑에 숨어 있었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여기 옷장 위에 있었죠. 자, 이거를 분리를 해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이벤트에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지고 오고, 게임기도 지금 엄청 크니까 제가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형태에서 크기를 40 정도 해볼까요? 아직 좀큰것 같아요. 이번에 3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0으로 하면은, 네, 뭐, 대충 위치는 괜찮을 것 같네요. 크기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도, 네, 여기 있으면은 이 쿠션에 가려질 것 같아요. 자, 크기는 30%로 정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 위치를 서로 다르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벤트에서 게임 시작을 받았을 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게임 시작을 받았는데 첫 번째 스테이지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의 위치가 서로 달라요. 자, 그래서 제어를 좀 해보죠. 제어해서 만약에 첫 번째 게임이라면 스테이지 1이라면 어느 위치에, 혹은 만약에 스테이지 2라면 어느 위치에 넣어볼게요. 자, 우리가 변수에서 게임 넘버를 만들어 둔게 있죠. 여기 스타트에 보시면은 게임 넘버를 1로 정하고, 이제 뭐 게임 성공하면은 게임 넘버를 2로 정하고, 뭐 그렇게 올리는 작업을 할 텐데, 일단 게임 넘버가 여기 정해져 있으니까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게임 넘버가 1이라면 어디 두고, 게임 넘버가 2라면 또 어디 두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연산해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요. 뭐는 50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네, 변수에 있는 게임 넘버. 게임 넘버를 가져다 놓고, 이게 1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 게임 넘버가 2라면에 대한 처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게임 넘버가 1이라면은 지금 위치로 주면 되겠네요. 지금 위치가 어딜까요? 동작에서. 네, XY 좌표 뭐 이거인 것 같은데, 가지고 와서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지금 게임 넘버가 1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죠. 네. 지금 위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 첫 번째 게임에서는 게임 넘버가 1일 때는 왼쪽 화면에서 보이면 안 돼요. 오른쪽 화면의 쇼파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게임 시작 받았을 때 이동은 해 놓되, 네, 보이진 않도록 형태는 숨기기로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게임 2도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클릭 먼저 한번 해보고 갈까요? 네, 클릭했더니 지금 이게 사라졌고, 두 번째에서, 아, 지금 쇼파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오른쪽 화면 클릭했을 때뭐 보여지는 거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숨겨진 거예요. 네, 그건 이따가 다시 다른 스크립트 작성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2일 때는 어디로 와야 되죠? 게임 넘버가 2일 때는 이첫 번째 화면 옷장 위쪽에 올라가야 되죠? 네, 잠깐 보이기 블럭 가지고 와서 클릭 한번 해두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친구가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서 이제 우리 주인공이 그 사다리 가지고 와서 올라간 다음에 이 게임기를 가져오는, 네, 그런 시나리오였으니까. 자, 여기 위치로 해놓고 다시 동작에서 XY 좌표 이동하기를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임에서는 이첫 화면에서 바로 보이면 되는 거죠. 네, 첫 화면에서 보이기 위해서 이 보이기 블럭을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했을 때에 대한 처리는 됐고, 이제 오른쪽 화면, 왼쪽 화면 이벤트 받았을 때를 또 처리해 볼게요. 자, 우선 오른쪽 화면을 받았을 때, 오른쪽 화면을 받았을 때를 처리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 받았을 때도 게임 넘버가 1일 때, 2일 때가 서로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 블럭을 좀 복사해가지고 제가 써볼게요.
자, 화면을 좀 땡기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을 받았을 때 게임 넘버 1이라면 어떻게 되죠? 보이면 되겠죠? 네, 보여도 물론 그 쿠션이 이 게임기보다 위쪽에 있으면, 더 앞쪽에 있으면은 이제 게임기가 숨겨질 거예요. 하지만 게임기 자체는 보여지는 걸로 속성을 변경을 해둘게요. 보이기. 그리고 게임 넘버가 2라면 이제 오른쪽 화면에서는 안 보여야 되겠죠? 왼쪽 화면에서만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블럭 두 개는 삭제를 하고 숨기기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숨기기. 자, 그러면 오른쪽 화면에 대한 처리는 했고, 똑같이 왼쪽 화면에 대한 처리도 복사를 해서 해볼게요. 밑에다가 두고, 왼쪽 화면을 받았을 때, 왼쪽 화면을 받았을 때는 거꾸로 하면 되겠네요. 네, 게임 넘버가 1이라면은 숨기고, 이 화면에서는 숨기고, 게임 넘버가 2라면은 이 화면에서 보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초록색 깃발을 클릭해서 진행해 볼게요. 자, 게임 시작! 그러면은, 네, 지금 첫 번째 게임이에요. 첫 번째 게임에서 아무데도 안 보이죠? 그리고 화면을 오른쪽으로 클릭하면은, 네, 이 위치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쿠션이 게임보다 더 앞으로 와야 되겠죠? 이 쿠션을 게임 시작을 받았을 때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처리해 볼까요? 네, 맨 앞으로 순서 바꾸기, 그리고 숨기기. 쿠션 2도 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쿠션 2도 게임 시작 받았을 때맨 앞으로 가져오기, 순서 바꾸기, 네, 그리고 숨기기.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초록색 깃발을 클릭해 볼게요. 자, 시작! 그러면은 왼쪽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른쪽 화면 클릭했을 때, 자, 게임기가 지금 안 보이죠? 그리고 이 왼쪽 쿠션을 눌러보면, 네, 그제서야 이제 게임기가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 그 앞, 뒤 순서를 조정하면서 어느 위치에 보일지를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첫 번째 게임에 대해서만 볼수 있고, 두 번째 게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